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새로 출시된 헤드러시의 멀티팩터 MX5의 다양한 기능과 외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러시 MX5는 작지만 강력한 기타, FX, 앰프 모델링 이펙터입니다. 초소형 멀티코어 DSP, 터치 디스플레이 멀티 이펙터인 헤드러시 MX5는 기타리스트를 위한 UI의 고해상도 4인치 터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으며 사실적이고 다양한 페달, 앰프, 캐비닛, 마이크, FX 라이브러리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토 스위치와 벨로시티 조절을 위한 내장형 익스프레션 페달, 저장 및 로드 루프 기능이 가능한 루퍼를 탑재하고 있으며 기타, 베이스 앰프 및 외부 FX, 4 케이블 연결을 위한 스테레오 FX 루프, 리버브, 딜레이 테일 스피로버를 통한 갭리스 프리셋 스위치 기능 등 연주자가 원하는 모든 사운드와 기능을 작고 컴팩트한 사이즈에 담았습니다. 헤드폰 출력과 미디 입출력을 지원하고 USB를 통한 녹음이 가능하며 무제한에 가까운 맞춤형 IR 파일을 로드할 수 있어 무대와 스튜디오에서 강력한 퍼포먼스를 선사합니다. 헤드러시 MX5의 조작은 반응성이 매우 뛰어난 4인치 터치 디스플레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기타리스트 중심의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마치 아날로그 페달보드를 조절하는 것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MX5의 밝게 빛나는 고해상도 디스플레이를 통해 정확한 위치, 톤, 딜레이, 피드백을 조절할 수 있으며 핸즈 프리 모드에서는 익스프레션 페달을 통해 세밀하면서도 직관적인 조작 경험을 제공합니다. 헤드러시 MX5는 46개의 앰프 모델, 10개의 마이크 세팅이 가능한 15개의 캐비닛, 300개의 IR 및 63개의 프리미엄 FX로 구성된 방대한 라이브러리를 통해 다양하고 강력한 톤을 제공합니다. 내장 풋 스위치를 통해 3가지 모델 또는 프리셋을 변환하거나 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셋리스트에 들어가 사운드를 조정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습니다. 헤드러시 MX5에는 고퀄리티 루퍼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웨이브 및 MP3 형식의 오디오 파일을 루퍼에 로드하여 반주 트랙과 함께 재생할 수도 있으며 새로운 루프를 웨이브 파일로 저장하고 USB 전송 모드를 통해 컴퓨터에 사용해 송출하여 전 세계에 공유할 수 있습니다. 각 루프의 최대 길이는 5분이며 한 번에 최대 20분 분량의 레이어드 오디오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고 컴팩트한 사이즈와 1.57kg의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어 악기 케이스에 수납이 가능하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헤드러시 MX5의 외관과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화면, 풀컬러 멀티터치 디스플레이는 현재 작동과 관련된 정보를 보여줍니다. 화면을 터치해서 인터페이스를 조작합니다. 메인 볼륨, 이노브를 돌려 출력의 볼륨 레벨을 조정합니다. 인코더, 이 인코더를 돌려 사용 가능한 메뉴 옵션을 스크롤하거나 디스플레이에서 선택한 필드의 매개변수 값을 조정합니다. 인코더를 눌러 선택을 확인합니다. 풋스위치 지시등, 이 조명은 각 풋스위치에 할당된 스톰프, 릭 등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풋스위치, 풋스위치를 눌러서 지정된 이펙터나 릭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익스프레션 페달, 이 페달을 사용하여 할당된 매개변수를 조정합니다. 기타 입력, 4분의 1 표준 악기 케이블을 사용하여 기타를 이 입력에 연결합니다. 익스프레션 페달 입력, 4분의 1 TRS 케이블을 사용해 이 입력에 추가 익스프레션 페달을 연결합니다. 샌드 리턴 단자, 다른 이펙터 모듈, 이펙터 페달 또는 앰프를 연결할 수 있는 샌드 리턴 단자입니다. 아웃풋, 앰프나 오디오 인터페이스, 기타 장비의 입력단과 이곳을 연결합니다. 만약 하나의 출력단을 이용하려면 L, 모노에 연결합니다. 헤드폰 아웃풋, 스테레오 헤드폰을 연결합니다. 억스 단자, 3.5mm 스테레오 케이블을 사용하여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을 연결합니다. 미디 인아웃, 외부 미디 장치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USB 포트, 표준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이 USB 포트를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이 연결을 통해 헤드러시 MX5는 컴퓨터와 디지털 오디오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전원, 포함되어 있는 정전압 어댑터를 연결하여 전원을 공급합니다. 전원 스위치, 이 버튼을 눌러 헤드러시 MX5의 전원을 켜거나 길게 눌러 전원을 끕니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오늘은 헤드러시 MX5의 외관과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MX5의 사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